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디멘션이 툴바의 홀디멘션 테이블 아이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홀디멘션 테이블 아이콘은 홀의 지수와 좌표를 테이블로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 지수와 좌표를 나타낼 홀을 선택합니다. 계속해서 지수와 좌표를 나타낼 홀을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이용해 다음처럼 다중 선택합니다. 홀 디멘션 테이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표시된 부분에 XY 좌표 값이 0,0인 기준 좌표계가 생성됩니다. 본 좌표계는 홀의 좌표 값을 나타내기 위한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Next를 선택하십시오. 타이틀에 Sample 1이라고 기입합니다. 컬럼즈의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홀의 레이블을 문자, 숫자, 레이블 없이를 선택하는 공간입니다. Next를 클릭해 주십시오. 테이블에 생성될 XY 좌표와 지름, 타이틀 주명을 지정하는 공간입니다. 계속해서 Next를 클릭해 주십시오. 테이블 부가 옵션입니다. Next를 클릭하십시오. OK를 클릭합니다. 테이블이 생성될 위치를 지정합니다. 지금까지 홀 디멘션 테이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